다시 크게 크게. 아이씨 어깨 탈골되겠네. 씨 안녕하세요. 쯔리쯔리 쯔리박이입니다. 어제 24시간 동안 개고생하면서 깨다시 잡은 영상을 어쩔 수 없이 비공개로 했는데요. 속상해 미치겠습니다. 뭐 이렇게 된 거 빨리 잊고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해야겠죠. 암튼 제가 요즘에 무늬에 꽂히는 바람에 여기저기 포인트를 찾아보고 있는데요. 그 첫 번째 포인트로 수산항을 잡았습니다. 예, 처음인 만큼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. 못 잡을 확률이 99. 비둘기 퍼센트죠. 예, 그래도 이 그지 같은 날씨에도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내항 쪽 석축을 따라서 이렇게 쫙 해가지고 저기 빨간 등대 밑에 있는 데까지 쫙 훑어보도록 할게요. 문이 대갈박이에 떨어져라. 자, 캐스팅을 요렇게롬 한 다음에 한 10초간 세도록 하겠습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. 자, 텐션을 준 다음에 W자로 액션을, 액션을, 무늬가 좋아하는 액션을 요렇게. 자, 또 잠깐 스테이. 다시 액션을, 액션을 주면 아이고. 무늬가 잡히면 입질이 어떻죠? 고등어처럼 쫙 갖고 가나? 아니면은 쭈꾸미처럼 묵직한가요? 뭘 알아야지 해먹지. 아유씨 손목 나가겠네. 아유씨 다들 무, 고구마, 감자 사이즈 잘만 잡더만 저는 알감자만 한 거라도 잡아봤으면 좋겠네요. 아유씨 이거 뭐 삼치보다 더 힘들어. 아이씨 못해 먹겠네. 아침이라서 안 나오는 건지 무늬 오징어가 여기 없는 건지 모르겠네요. 아 어떡하지. 아이 그지 같은 오징어인 줄 알았잖아. 아이씨. 아 여러분 못해 먹었어요. 이거 아무나 하는 낚시가 아닌 것 같아요. 아휴 팔 아파 씨. 아유 씨 재미도 없고 팔은 떨어질 것 같고. 아유 어떡하죠? 찐득하면서 잔잔발이나 잡으면서 놀까요? 아유 못 해먹었는데. 아이씨 이게 뭐야. 아유 아유 씨. 뭐 이런 게 다 있어. 아유. 여러분들 동해 안에 무늬 오징어가 바글바글한 포인트 좀 알고 계시면 댓글에다가 좀 부탁드릴게요. 아 진짜 너무하네. 쭈꾸미라도 물어라 이 그지야. 여러분 오늘 무늬 오징어는 글러먹은 것 같고요. 구멍치기라도 해갖고 다양한 아감이라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아 이 군형은 똥 만들어 있는 것 같아요. 똥군형이에요. 똥군형. 아 군형마다 다 왜 이래. 다 똥군형인데요. 아 미치겠네. 제발 용왕나으리 삼치 한 마리만 걸어주이소. 새빵 오면 더 좋고. 빠르게 릴링. 조킹 조킹 릴링 릴링. 빠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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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릴링. 홀링 릴링 릴링. 아이 씨부레
미역이라도 뜯어와야지. 빈바늘이 올라오면 어떡하냐. 빠샤! 아이, 진짜 미역을 뜯어오면 어떡하냐. 그냥 한 말인데. 아,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 무늬 오징어를 또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, 힘들어 죽겠네. 씨, 제발 감자 사이즈라도 나와라. 아이씨, 제발 한 마리만 나와주십시오, 오징어님. 제발. 이런 씨, 그지 같은. 캐스팅하고 20초까지 기다렸다가 Y자를 크게 액션을 준 다음에 다시 폴링, 다시 크게. 아이씨, 어깨 탈골되겠네.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안 잡히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무늬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아, 힘들어서 더 못 해먹겠어요. 오늘 수산항에서 무늬를 때려봤는데요, 비록 잡지는 못했지만 액션은 확실히 익혔습니다. 그래갖고 확실한 포인트에 가면 반드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암튼 재미지셨어도 지루하셨어도 구독,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. 다음엔 꼭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, 안녕. 다음에 꼭 봐요. 아우, 되다. 아우, 힘들어, 씨.